FHD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자, 시즈아로드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산납이라는 게임인데요. 이게 스팀에서 요즘 나오는 게임들이 압도적으로 긍정적, 가장 스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게임은 사실 몇 안 돼요.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예. 압도적으로 긍정적. 이거는 정말 나오기 힘든 수치라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국내 게임 개발사에서 만든 게임이고요. 산납이라는 게임입니다. 한번 해보죠. 저는 보통으로 할게요. 난이도. 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번에 아빠 괜찮지 않았어? 아니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빠. 이건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기계팔이네? 아빠! 아빠! 에헤헤. 아빠 잘 잤어? 아니, 우리 딸 기운도 좋지. 뭐하고 있었니? 나? 뭐하고 있었냐면, 아! 나 보여주고 있어. 이리 와봐, 아빠. 어우, 귀엽다. 이거 아빠 자는 동안 내가 만들었다. 아빠 허수아비 어때? 어때? 야, 이거? 아빠를 본 데서 만든 거야? 응, 잘했지. 아유, 손재주 참 좋네. 누구 닮아서 이렇게. 맞아, 나 손재주 완전 좋아. 사람들이 아빠 닮아서 그렇대. 누가 그런 말 했니? 비밀. 아빠가 봐도 아빠랑 똑같지? 특히 얼굴이 완전 똑같아. 얼굴이? 응! 오늘부터 이거 안고 잘 거야. 아빠, 근데 나 부탁 있어. 나 아빠랑 놀고 싶어. 아빠 쉬는 날인 거 아는데, 그래도. 그치만 아빠랑 노는 게 세상에 제일 좋은걸? 응? 아빠 나랑 놀아줄 거야? 허수아비 대신 아빠 안아주면? 에헤, 물론이지. 100억 번도 안아줄 수 있어. 헤헤, 진짜 재밌겠다. 오늘은 재밌는 물건들 상대로 놀자. 상자로 놀자. 아빠 옷장에서 재밌는 물건들 상자 꺼내줘. 재밌는 물건들 상자? 그게 뭐야? 되게 허름한 집에서 사네? 아빠 이거 꺼내줘. 어딨지? 자, 여기 있네. 와, 그렇게 좋아? 응, 무전기. 이거 있으면 아빠랑 멀리서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런데 아빠 군대 물건들이 어쩌다가 네가 가지고 놀게 됐지? 그래, 뭐가 중요하겠니? 에헤, 나 멋있는 군인이다.
아빠 오늘은 군인놀이 해. 한 명이 대장하고 한 명은 부하하는 거야. 내가 대장할게. 내가 대장님 하고 싶어. 물론이죠 대장님. 아싸! 이제부터 난 대장님이다. 아빠 나한테 철호랑이 빌려줘. 대장님은 그거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 철호랑이? 아 철호랑이? 자 이거. 에? 철호랑이? 에? 고마워. 왜 계속말로 얘기하니? 아빠도 참 그야 지금은 내가 대장이잖아. 아 귀여운 녀석. 날 따르라. 에휴 씨발. 아니야 저 그래 기다려. 오 홀리 쉣. 점프 보소. 기다리고 있었다네 대원. 절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래 귀관에게 주어진 아주아주 막중한 임무가 있기 때문이지. 그건 바로 산딸기 대원을 구출하는 거야. 나쁜 악당의 음모에 넘어간 산딸기 대원은 그저 뒷동산 위에 갇히고 말았지. 뒷동산만은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닐세. 아주 강력한 공룡들과 무시무시한 용암으로 가득하지. 아빠 용암은 아직 못 만들었으니까 적당히 있는 척 해줘야 돼. 알았지? 아무튼 위기에 빠진 산딸기 대원을 구출할 사람은 귀관뿐이네. 귀관은 천하무적 장군이기 때문에 대장님은 귀관이 임무를 잘 완수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열과 성을 다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대장님. 행운을 비네. 잠깐 위험해. 풀이 없는 땅은 용암이야. 어우. 공포게임만의 다른 의미로. 어? 와 벽타기 보소. 홀리쉣. 너무 쉽고요. 사슬팔. 아 여기서 이제 그랩을 쓰는구나. 호호호호호호호. 근데 이게 그 가까워지건 그 좀 줄일 순 없네 보니까.
채팅창에서 아무리 악담해도 내가 이 게임을 계속하는 이유? 우리 구독자들 때문이지. 유튜브 시청자들은 이런 거 싫어해. 아프리카 채팅창 수준 봐라 하면서 난리친다니까. 이렇게 산딸기 찾았다. 이 게임 했는데, 이 게임 업로드 했는데 악플 달리면은 내가 안 할게. 근데 맛은 봐야지. 압도적으로 긍정적인데 안 할 필요가 있냐고. 근데 좀 대사들은 오글거리는 건 사실이야. 자, 스킵 좀 할게 이제. 귀여워. 용암을 밟지 말고 고양이한테 가라고. 안 밟고 갈게. 그냥 센카. 적당히 넘어가 그냥. 뭐야, 공룡이잖아. 아, 싸, 아, 그립으로 싸 죽이는 거야? 오, 산딸기. 2단계 보려고 고릴라 얘기만 한 시간 들은 거여. 너 기웃. 이딴 게임이라니. 아유, 우리 딸 자고 있었네. 애들이 잠이 많아요. 천하무적 정의 군인. 그림 그려놓고 자고 있었네. 아, 귀여워. 아프리카도 보고 유튜브도 구독했는데 악플 달아줄게. 귀엽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하지만 난 이 게임을 빠르게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포기 싫으면 니들이 나가야겠지? 여러가지 시도를 해봐야 되는 것은 크리에이터로서의 막중한 임무라고. 스킵할게. 대사가 좀 오글거리는 건 사실이다. 더빙 못하겠어. 오글거려서. 이번에 왼쪽으로 간다. 나 더빙 싫어. 못하겠어. 개오글거려. 어? 뭐야?
부분 다시 볼 수 없나, 랄프야? 다시요? 어. 검색해볼게요. 그 부분만 스토리 좀 보여줘. 산나비 어떻게 된 건지 보여줄게. 집이 터졌어요. 아니 집 터진 건 알지. 아는데 그 전의 내용. 17일 후 당장 집에서 나와. 시간이 거꾸로 팝파목도 잘 안 들려. 시계가 고장난가봐. 시간이 거꾸로. 야 당장 집에서 나왔다. 기억하다 펑. 거기까지. 뭐라고 검색해야 돼? 제가 이분으로 링크 드릴게요. 아니 링크 준다고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 검색해야 돼? 19분 30초요. 아니 다른 유튜버가 하는 영상을 봐야죠. 산나비. 산나비라고 치면 돼? 네 산나비 치면은 어 그 매드 해터? 어 요분이 플레이한 거 19분 30초 보면 될 것 같아요. 19분 30초? 네. 아. 아. 얘가 자고 있었잖아. 자고 있었는데 애기가 아빠 올 때까지 그려놓은 그림 보고 옆에서 딸 옆에서 선잠 자고 있었어. 애가 먼저 깼어. 근데 아까 재밌는 놀이 상자에서 무전기 가져왔잖아. 이제 아빠 일어나 무전기 놀이할 시간이야 한 거야. 그때부터 봐봐. 서로 안 보이는 곳에서 얘기를 나누는 놀인데 왠지 아빠가 재능이 있을 것 같다. 저기 멀리 가갖고 아빠한테 무전할게 하고 애가 뛰어간 거야. 무전기는 하나밖에 안 갖고 온 거야. 무전기 놀이하려고. 아빠가 갖고 올게 했는데 아니야 아빠 내가 갖고 올게. 아빠 오늘 산딸기 구하느라 힘들었잖아. 기다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그러고 또 잔 거야.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이 벌어진 거야. 아빠 내 목소리 잘 들려? 무전기로 얘기했어. 어 잘 들려. 아빠 대박 집에 엄청 큰 시계가 생겼어. 시계? 엄청 커다란 시계야. 진짜 신기해. 아빠가 갖다 놓은 거야? 아빠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산나비? 산나비가 뭐야 아빠? 딸 아빠 말 잘 들어. 지금 당장 집 밖으로 나와. 지금 당장. 어 뭐라 그랬어. 아빠 목소리 잘 안 들려. 어? 이 시계 고장났나봐. 시간이 거꾸로. 당장 집에서 나와. 내 말 들려 딸. 진짜 아 이렇게 된 거야. 산나비라고 적혀있는 커다란 시계를 만진 거야. 이 새끼 봐라. 서빙할게 이제. 경우 없는 새끼. 여기 네 안방이니? 천아 가만히 있어. 겁먹을 거 없습니다 형님. 아 형님이구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여자 목소리 안 해 씨발. 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가 어떻게 해볼 상대가 아니야. 그리고 강선이가 형님 아 걱정 꽉 붙들어 매시고요. 그냥 저 새끼 제가 목 뽑아놓은 거 구경이나 하십시오 형님. 조심해라. 오늘 넌 임자 만난 거야 이 새끼야. 네가 올래 아니면 내가 갈까. 와 지가 뭐가지 뽑혔어. 딸 찾으러 떠나는 여행이구만. 존나 재밌겠다. 남은 친구 있으면 마저 불러. 간당진 새끼들 더 없나? 잠깐! 산나비 네가 찾는 게 산나비 맞지? 안 들려?
다 말한다니까! 니놈이 뭘 말할지 다 알아. 시민번호? 존재하지 않는 번호야. 코인 송금한 지갑? 대포 계정이었고 물건 보낸 사무실? 이미 사라졌어. 깨끗하게. 산나비를 찾아다닌 지 벌써 17일째라고 이 씨발놈아. 더 있나? 더 얘기할 정보 있어? 정보원을 하나. 김 사장? 네 이름이 누구 입에서 나왔을 것 같니? 그럼 뭐야? 산나비에 대해 알려진 건 그게 전부야. 나도 그 이상 정보가 없어. 나한테 왜 이래?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한데? 죽어. 아! 뭔가 오해를 하고 있나 본데. 넌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 네가 산나비에게 판 폭탄. 그게 모든 걸 앗아갔다. 폭탄? 그냥 폭탄 조그만 사업이었다고. 아무 감정 없는 그냥 사업이라고. 사업. 그 폭탄 때문에 뭔가 잘못됐다면 미안해. 보상? 돈, 내 돈, 내 돈 전 재산 다 줄게. 추적당할 일 없는 깨끗한 현금으로. 아! 채팅창 좀 올릴게. 산나비가 뭐야? 와우. 분위기 보소. 엘리베이터 거린가? 1층으로 가자. 네, 알겠습니다. 와, 이 아빠가 전투력이 지리네. 건물을 그냥 싹 다 그냥.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약간 아저씨 감성. 딸 찾아. 뭐? 경찰 민원 게시판? 무슨 소리야? 아까 거기선 여기로 전화하라던데. 확인 절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당장 여기로. 왔다. 꼼짝마. 눈썹이라도 깜짝이면 바로 쏜다. 쏴. 평신 새끼.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장님, 이거 출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됐어. 조폭 일을 끼는 거 아니야. 아, 그래도. 야, 걔들 무기 파는 새끼들이야. 막말로 우리가 출동해서 뭐 할 건데? 끊어. 평신 새끼들. 오, 지린다. 퀄리티 봐서. 이 새끼야, 어딜 가려고 그냥 가게 둘 것 같아? 내가 못 쏠 것 같아? 쏠 수 있어. 꼼짝마. 여길 뭐라 그러지? 호텔 한가운데? 광장? 광장. 광장은 아닌 거. 뭘 숨기고 있지? 로비. 숨겨? 숨기긴 뭘 숨겨? 내가. 어? 뭐지? 뭐야? 헤, 몸이 반동강 났어. 삐리비리 삐리비리. 나는 총대가리 삐리비리 삐리비리. 뭐야 이 병신 새끼, 연기 하나도 똑바로 못하냐? 뭐야, 여긴 또 왜 이 꼬라지가 됐지? 철이, 이 새끼는 대체 어디서 뭐라고 자빠진 거야? 보스는 밖에 내팽개쳐 치질 않나? 개판이 따로 없구만. 저번에 내가 분명. 뭐야? 연막탄? 하마터면 당할 뻔했군. 너 뭐야? 내 총알을 피하다니. 그걸? 기가 막힌데. 오랜만에 쓸만한 손님이 찾아왔잖아. 좋아, 상대해주지. 선수끼리 동성명은 필요 없겠지. 한 번 더럽게 놀아보자고. 족밥 같은 새끼.
오 존나 재밌어. 아! 똑같은 연막탄이라니. 안돼!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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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아파. 아, 씨발놈. 어, 재밌다. 재밌다. 맞아야 되지는 거야. 죽어라 깡통 대가리 새끼. 팔을 떼주지. 여기까지가 이 꼬라지가 된 이유를 알겠군. 넌 정말 강하군. 남길 말은 그게 전부인가. 하하. 내 앞에서 목소리 깔지마. 뭐야 병신 새끼. 젠장, 대체 넌 뭐하는 새끼야? 그건 반칙이잖아.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냐. 가만히 있어. 여기가 뭘 취급하는 곳인지 잘 알지. 손가락 하나만 까딱이면 손잡고 사이좋게 지옥 가는 거야. 내 손에 지금 폭탄이 있다. 이봐, 사실은 내가 졌어.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할게.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어때? 넌 뒤로 돌아서 그대로 얌전히 문 밖으로 나가고, 난 이 버튼 누르지 않는 거지. 나 좀 살려줄 수 있겠나? 뭘 고민해. 너 같은 괴물도 목숨... 어? 뭐야? 누가 내 먹잇감을 손을 댔지? 건방진 새끼. 아니 재밌는데?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이유를 알겠어. 스토리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몰입이 되게 잘 된다. 그리고 도트 게임인데 이렇게 부드럽게 스타일리시하게 잘 만들었네. 압도적으로 긍정적일만 하네. 이런 인디게임은 진짜 나오기 힘든 게임이지. 억가해.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선배님.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아 얘가 군인이었으니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았습니다. 집어치워라. 난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산나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선배님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산나비 설명해봐. 듣는 귀가 있습니다. 일단 타시죠. 내가 좀 화면을 살짝 잘 안 보이는 게 있으니까. 너 군인이야? 저 새끼 잡아. 저 새끼 잡아 죽이면 내가 뒤져. 괜찮은데? 마고 특별시. 그렇습니다. 마고. 내가 아는 마고 그룹은 기업인데? 네. 그 마고 그룹이 소유한 도시가 바로 마고 특별시입니다. 도시를 소유했단 얘긴가? 어쨌든 거기 산나비가 있다고.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 어떤 때보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배님 짐작하셨겠지만 본부에선 선배님께 작전을 맡겨달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전설의 산나비를 실제로 만난 사람은 선배님 뿐이니까요. 대체 산나비가 뭐길래 존나 대단한, 정말 악독한 약간 그런 세계관의 그 타노스 같은 존재인가 보다. 아주 위험할 겁니다. 생각할 시간 하루 드릴 테니. 내가 맞지? 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본부한테 전해. 작전 영호를 발령해라. 진심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집 가져와. 대령님, 외람된 말씀입니다. 작전 영호는 어쩔 수 없어. 가져와. 산나비를 막을 자는 선배님밖에 없어. 선배님,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십니까? 선배님, 저는... 그새 수다가 늘었나, 백대령. 아, 자기 목숨을 바치려고 하나 보다. 뭘 먹었어? 주의사항은 설명드릴 필요 없겠죠? 따로 필요한 것 있으십니까? 정비가 좀 필요한데 어디로 가면 되지? 정비라면 설마 그 사슬팔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소령한테 가보십시오. 아마 훈련장이 있을 겁니다. 더 필요한 것 있으세요? 작전 시작은 10시간 후입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선배님. 복도 끝에 당직실 있습니다. 비워놓을 테니 쉬어두십시오. 작전 영호가 내가 봤을 때 뭔가 먹었잖아.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살상무기야. 근데 주인공까지 같이 죽는 그런 건가 보지. 산나비가 무지막지한 존재라서 주인공은 산나비랑 같이 죽으려고 하는 거야. 필승! 필승! 에? 달성! 만나뵈어 정말 영광입니다, 준장님!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송소령한테 볼 일 있는데 어디로 가면 되나? 군수과장 말씀이십니까? 군수과장은 지금 훈련장에 있습니다. 나가셔서 바로 우측입니다, 준장님. 그래, 고맙다. 제가 직접 모셔다 드려도... 됐어, 일들해. 존나 쿨하네. 씨발 주인공 개맘에 드네. 씨발 새끼 존나 멋있는 새끼네. 개새끼가. 나가서 오른쪽이라 그랬나? 들어가주지. 필승! 응? 야, 필승! 소령님, 갑자기 볼 일이 생겨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겁도 많네. 야, 진짜 오래간만입니다, 선배님. 얼마 만이에요, 이게? 잘 지내셨어요? 그냥 그럭저럭. 야, 선배님 아직 안 죽었지 말입니다. 선배님 오고 계신다는 연락 받자마자 부대가 그냥 뒤집어졌지 말입니다. 비상 떨어진 것처럼 필수 인력 제외하고 전부 뭐. 대단하십니다. 근데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송소령, 지금 얘기할 기분이 아니네. 미안하다. 뭐 이해합니다. 저녁 했는데 부대로 돌아오면 저라도 기분 안 좋을 법하죠. 아, 뭐 어쩐 일로 찾아오셨어요? 정비가 좀 필요하네. 네팔에 있는 사슬팔 말 있어요. 그래, 사슬 길이가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말이지.
좀 원치 많이 써가지고 마모가 된 것 같은데 교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선배님 사습할 부품 전부 퇴역 물자였지 말입니다. 뭐라고? 왜? 한참 됐습니다. 뭐 워낙 연식이 있는 장비기도 하고 무엇보다 다르게 까다로워서 쓰는 사람이 없다 아닙니까? 아이 참. 선배님 군수과장에 대해서 이런 말하긴 좀 뭐한데 참 급하시면 암시장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 말입니다. 조금만 큰데 가도 별의별 군수품들 다 있는데 말입니다. 군대에서 도둑놈들이 좀 많아야지 말입니까? 그래, 그래야겠구만. 좀 고맙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말 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저 큰일 납니다. 맞아, 그럼 사슬팔 훈련 코스는 어딨지? 그것도 설마 사라졌니? 아, 그 17번 훈련장 말씀하신 겁니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선배님이 쓰시던 곳인데 영구결번으로 평생 남겨야 된다 합니까? 예. 승강기 불러드립니까? 부탁하네. 보자. 엘베 눌렀지 말입니다. 시원하게 부수고 오십시오. 오 재밌는데? 나만 재밌나? 미안해. 나 근데 이 게임 대작 같아.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17번 훈련장 가동. 신원 확인. 신원 확인 완료. 복귀를 환영합니다, 준장님. 마지막 방문일로부터 1062일이 지나쳤습니다. 여긴 3년 전이랑 변한 게 없군. 그대로야. 계속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준장님. 표준 훈련 코스로 세팅해봐. 표준 기능 훈련, 표준 운동 기능 훈련 승인 완료. 정면의 게이트로 입장하시면 훈련이 시작됩니다. 좋아. 오랜만이구만. 이 훈련장 냄새. 사슬팔 기동의 핵심은 스윙 대시입니다. 스윙 대시는 사슬에 연결해 강력한 회전력을 생성합니다. 해당 원은 입덕쳐 교본 띄워. 시프트를 누르면 해당 방향대로 스윙 대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스윙 대시. 어이구. 스윙 대시. 나 스윙 대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겠어, 랄프야. 그러니까 이거를 쏘고 시프트 누르면 아 잠깐 순간 이동하는 거야? 아야야! 아야야! 오케이 다시. 싸. 아야야야야야! 아. 이렇게? 오케이 알았어. 피해를 입었을 때 스페이스바를 눌러 리버셜 대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버셜 대시. 방향키 한 개 리버셜 대시를 사용하면 해당 방향으로 대시할 수 있습니다.
어휴, 뭐야? 뭔 말이야? 맞았을 때 다운된 상태에서 쓰면 됩니다. 아, 맞았을 때 한 대 두드려 맞았을 때 두드려 맞고 이렇게 두드려 맞고 안으로 이렇게 해서 맞고 여기서 오케이 됐다. 두드려 맞고 위로 가기. 두드려 맞고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두드려 맞고 위로 쏘고 두드려 맞고 위로 갔다가 다시 쏘고 두드려 맞고 다시 위로 갔다가 쏘고 한 대 더 맞고 위로 갔다가 올라가고 좋았어. 적에게 사슬파를 발사하여 적을 잡을 수 있습니다. 누르고 있는 동안 적을 잡은 상태에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아, 블리츠 크랭크처럼 때면 적 처형과 함께 동시에 현재 조준하고 있는 방향으로 대시합니다. 오! 덤벼! 아, 이렇게! 나쁘지 않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구만. 아요요 뒤졌다. 다시 이렇게 와 미쳤다. 아, 이 게임 잘 만들었다. 이게 타격감 같은 게 좋다. 이게 좀 조작감이 되게 좋네. 공중에 몬스터를 잡고 있는 동안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잡고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잡아서 안 돼! 오케이. 빠개고 올라가기. 빠개고 안 돼. 자. 이게 지금 암시장에서 이거 사슬 당기는 게 고장 나 갖고 얘가 지금 그걸 못 쓰고 있으니까 좀 되게 어렵네. 오케이. 존나 알아가기 어렵네. 아! 못 잡았어. 다시 아유 씨발. 다시 아 이거 시프트 쓰라고. 맞네. 이렇게 아 그래 시프트는 내가 안 쓰고 있었네. 시프트 쓰니까 훨씬 편한데? 잡고 시프트 잡아서 싸. 훈련 마지막 점검입니다. 정면의 게이트 앞에서 서시면 종합 기능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최고 기록은 12년 전 준장님의 기록인 26초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26초의 기능을 그걸 깨라고. 12년 전에 왕년인데 그게 되려나? 가자. 아유. 어우, 시간이 되게 빨리 흐르네. 어떻게 어쩌라고?
아이씨. 이렇게 어렵냐, 잠깐만. 하고, 해서, 올라가고. 하고, 내가 시프트를 잘 못 써서 그래. 오케이, 좋았어. 올라가서. 야, 1분 13초? 싸베반데 이거. 야, 한 번만 더 하자. 26초 기능? 아, 근데 아니, 근데 보기 싫으면은 저 나가면 되지. 이거 저 유튜브 풀영상에도 올라가고 그럴 텐데 왜 이렇게 뭐라 그래? 제가 보내드렸어요. 이거 집중 못할 거면은 이게 사실 그래 맞아 인정할게. 아프리카 감성은 아니야. 뭐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넘어간다. 도전 안 할게. 그냥 넘어가자 일단. 징징거려. 선배님 작전영어 이게 되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저 들고 왔어요. 대체 왜 어째서 영어가 뭘 의미하는지 선배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작전 취소하세요. 선배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그만. 이미 결정한 일이다. 미안하다. 선배님 남길 물건 두고 가십시오. 모실 때 함께 모셔드릴게요. 내 딸이 그려준 그림이다. 하, 이게 뭔가 복선 같아 내가 봤을 때. 아, 나중에 진짜 눈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회상이지 회상. 이게 철호패야? 근데 철호패가 뭐야? 아빠 철호패가 아니라 철호패. 철호랑이란 뜻이야. 대장님한테 주어지는 표시지. 대장님? 우와 아빠 대장님이야? 역시 아빠는 천하무적이야. 아빠가 세상 제일 멋있어. 아, 작전하러 떠나는 거야? 어떤 양날 하려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악물고 재밌는 척. 선배님, 작전 최종 승인 떨어졌습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이 헬기는 작전 지역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4시간 전 이 도시로 연결된 모든 채널이 일시에 차단이 되었습니다. 인공적인 네트워크 블랙아웃이라고 기술부가 결론을 내렸는데요. 아직까지 특별한 소득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사이버 테러로군.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정보는 전부 실제 상황이며 극비 상황입니다. 이게 블랙아웃 이전의 도시의 모습이었다면요. 이게 블랙아웃 이후의 모습입니다. 빨간 점이 식별 가능한 시민이고요. 한 지역을 말살시켜버렸네? 30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마고 시민 297만 명이 모조리 증발했습니다. 산납이란 놈이 엄청난 새끼였네.
잔나비.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죠. 마고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저희 수차례 조사팀을 파견했지만 아무것도 그 누구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9시간 전 한 생존자가 블랙아웃을 뚫고 구조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 이름은 금마리. 금마리는 컴퓨터 엔지니어예요. 마고로 파견된 조사팀의 멤버였습니다. 작전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선배님. 금마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녀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죠. 어? 상황 보고해. 헬기 후미의 피격입니다. 치명적인 손상은 없습니다. 도시 대공포대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공포대? 경고는? 없었습니다. 선제사격을 가했습니다. 도시 방어 시스템 연결해. 응답이 없습니다. 수신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헬기 돌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선배님, 마고시 대공체계는 아무 경고 없이 사격할 정도로 허술하지 않습니다. 산나비에게 군사시설까지 장악당한 것 같습니다. 작전을 취소해야 됩니다. 헬기 돌리지 마. 항로 그대로 유지해.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고 격추당할 겁니다, 선배님. 군사력만 보면 마고 도시보단 요새에 가깝습니다. 돌아간다고 방법이 생기는 건 아니다. 머뭇거리면 산나비는 사라질 거야, 저번처럼. 너 때문에 산나비를 놓칠 순 없지. 마고로 항로 그대로 유지해라. 준장님, 작전 영호가 발령됐잖아. 모든 통제권 나한테 있다. 항로 그대로 유지해. 아, 존나 멋있다. 알겠습니다. 파일럿, 작전 목표 지점까지 얼마 남았지? 2km 정도 남았습니다. 나 여기서 항항할게. 해시하라. 잘 못 들었습니다. 해치하러. 그리고 난 여기서 뛰어내릴 테니 넌 돌아간다. 준장님, 지금 헬기 시속 200km. 파일럿, 내 말 못 들었나? 해치하러. 준장님, 죄송합니다. 끝까지 모셔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 상관이 이상한데? 꿈인가? 오. 와. 야, 여기서부터가 시작이구나. 존나 재밌겠다. 금마리, 위치 띄워. 작동이 안 되나? 진작 단단히 꼬였구만. 홀리쉣. 아여여. 됐다.
방해하지 말고 나가. 일부러 치킨 얘기 이 악물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방송 집중 방해하지 말고 굽네가 맛있느니 뭐가 맛있느니 좀 하지 마라. 왜 자꾸 괴롭혀 나를. 난 이거 지금 꽂혔어. 그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 어? 재밌잖아. 이건 뭐지? 아, 그냥 자판기인가 보다. 이제 좀 괜찮게 하지 않아? 분탕질하는 애들 좀 쳐내래 랄프야. 예. 어? 뭐지? 어서 오십시오. 기술과 혁신으로 더불어 행복한 도시 마고시입니다. 마고. 야, 이게 간판까지 다 한글로 돼 있네. 유지 프로토콜 발동. 귀하 본인 안녕을 위해 즉시 이 도시를. 야, 근데 한 도시 자체를 30분 만에 쓸어버릴 정도의 전투력이라면은 어떤 새끼길래 산나비가? 존나 궁금하네. 신박하지 않아? 난 이런 게임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오, 이어, 죽여줄게. 마구 특별시라고. 덤벼. 오, 잡아야지 못 잡겠지. 잡아야지 못 잡겠지. 하지만 내 놈을 죽인다. 너도 죽인다. 너도 죽어라. 너도 죽어라. 아! 피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차는 그런 것 같아. 아, 시프트 사용법을 이제 정확하게 익혔다 할까? 흠. What's different? Very fucking easy. What's wrong with you? 쥐새끼 하나 없건 정말 텅 비었어. 뭐지? 존나 재밌다, 씨발. 내가 막 대단한 영웅맨이 된 것 같거든.
아니 진짜 리얼로 찐으로 재밌어서 하는 말이야. 오우, 올라가기 좀 어려운데? 하지만 나에게. 잠깐 여기 어떻게 가? 이렇게? 아 이거 올라가기 존나 힘드네. 왼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 와 이거 잡고 땡기면 계속 내려가. 막 한 번에 가고 여기서 쫙. 이거 에반데 다시 올라가지. 오케이, 여기서 다시 하자. 여기 존나 흔들어갖고. 아이 아 가기 존나 빡세네. 다가 잡아 당기고. 어 여기 어떻게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지? 잡아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오케이. 아 이거 끌어당겼다가. 오 게임 맵 디자인 봐. 홀리쉣. 잠깐만 이렇게. 어 아 안돼. 가자. 빠게 주고. 어, 아, 큰일 날 뻔. 와, 아요요요, 아요요요. 어, 죽을 뻔. 피 좀 채우고 가자. 뭐지? 오! 보스인가봐! 디저스. 아요요! 아. 아 보스는 아니고 족밥이네. 빙신새끼. 헤헤 빙신새끼. 너 왜 이렇게 잘하지? 아 감성이 일단 도시 감성이 너무 죽인다. 이게 사이버펑크 그런 느낌이잖아. 이 네온사인 드론이 날라왔어. 넌 뭐야 아까부터 왜 날 쫓는 거지? 로봇이라고 말 못한다고 대충 얼버무릴 생각하지 마라. 삼쳐주겠다 대답해. 진짜 말 못하나? 아, 그 말이에요. 그 말이가 네 주인이야? 그래
나 지금 미션 중이었거든. 금마리를 구출하러 왔다. 어딨어? 열한 떨지 마라. 위치만 말해. 이 근처에 있구만. 뽀또! 잠깐, 누가 너더러 날 따라오라 그랬지? 어, 귀여워. 정신 사나우니까 멀쩡히 떨어져서 따라와. 고기 끄덕이는 거 봐. 잘 만들었네, 게임. 아야야! 아야야! 안 돼! 아! 어, 죽을 뻔했어, 진짜. 아야야! 주는 것이구나. 난 저 가스가 뭔가 했다. 죽어, 병신 로봇 새끼들. 깨불지 말고 너도 죽어. 죽어, 죽어. 안돼. 어, 이 새끼는 뒤로 가야 되네. 죽어, 개새끼야. 채워주고 죽어. 존나 멋있네. 죽어, 죽어, 죽어. Holy fucking great, fucking great. 존나 멋있다. Perfect. 아, 이동이 너무 시원시원하다. 안 돼, 안 돼.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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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야! 어, 죽었어. 아, 진짜 갓겜인데? 흥미진진해. 보통 이런 게임은 스토리 크게 저길 안 하잖아. 랄프도 지금 겁나 하고 싶어 하네, 옆에서 보니까. 그래? 어, 따로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럼요. 재밌어 보이지, 근데. 아, 이 새끼. 아, 점마 존나 신경 쓰이네. 뒤져. 가자. 아니 진짜 어때? 네가 봤을 때? 예? 어때 게임? 어? 예? 게임 어떠냐고? 저요? 어. 저였으면 바로 끄죠. 어? 저였으면 튜토리얼 했을 것 같아요. 왜? 야, 씨발 하고 바로 끄었어. 아니 왜? 이거 네 취향이 아니야? 네. 왜? 이제 괜히 민심 달라고. 아니, 민심 달라고. 어, 어이가 없네 진짜. 아,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주관적인 생각. 네. 아니 어떤데? 아니 카타나 제로 이후로 이런 사이버펑크틱한 이런 어? 저 도트 액션 게임이 있었어? 나는 못 본 거 같은데. 카타나 제로 뺏긴 거 같아요.
무슨 카타나 제로를 베껴. 카타나 제로보다 훨씬 재밌는데. 보스인가 보다. 죄송해요, 잘못해서 살려주세요. 자, 아프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을게요. 야, 금말이 발견. 니녀는 금말이? 뽀또 이렇게 노출하진 않았어. 누구세요? 사람 맞아요? 널 구하러 왔다. 일어나. 저를 구하러 왔다고요? 군인 아저씨예요? 그래. 혼자서 왔어요? 그만 물어보고 일어나. 당신네들이 분명 신변 안전 보장해 준다 했잖아요. 내가 분명 안 간다 그랬는데 괜찮다고 꾸역꾸역 끌고 와놓고 구하러 온다는 게 꼴랑 한 명이에요? 애초에 이딴 유령 도시에 던져놓을 거였으면 차라리 사형을 시키지 그랬어요. 내가 이래서 애국을 못해. 귀엽군. 그 말이 신변 안전 보장해 주려고 네가 여기까지 온 거, 내가 여기까지 온 거다. 지금 진정하게 생겼냐고요? 눈만 마주치면 총겨누는 미친 로봇들 사이에서 내팽겨치고 진정. 내가 머핀. 어? 머핀! 살아있었구나. 연기하는 거 좋아하네. 아저씨가 머핀 데려왔어요? 그 고물단지 이름이 머핀인가? 뽀또 알아서 따라오던데. 그보다 저기 금말이 지금 이럴 시간 없다. 장난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장난? 지금 제가 장난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죽음의 문턱을 몇 번이나. 뽀또 아저씨,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주변에 살인로봇들 장난 아니었을 텐데. 걱정 마, 다 처리했으니까. 처리했다고요? 뭐또? 아니 어떻게, 설마 그 로봇들을 다 부셔버렸다고요? 뭐또? 제발 아니라고 해줘요. 부셨어. 모조리다. 뭐또? 뭐또? 아, 망했다. 무슨 문제 있나? 문제냐뇨. 많죠. 아주아주 아주 많죠. 뽀또 그 로봇들 간다. 저거 봐요. 뽀또 뽀또. 자, 깡통들 때문에? 아, 어떡해요. 살려주세요. 뽀또 이곳에는, 이곳 바닥 아래에는 온다! 어떡해요! 헐, 뭐야? 보스야? 머핀, 가자! 멀뚱히 서서 뭐해요! 도망쳐요! 이런 미친... 어여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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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파! 아! 와! 와 뭐야? 존나 센데? 아, 제 입이 있나봐. 제 입에다가 싸야 되네. 아, 어 잠깐만. 어, 존나 센데? 어떡해? 와, 이 뭐야? 얘 파이법이 못 올라가나? 아, 못 올라가는구나. 아, 뭐 탈 수도 없어.
뭐야? 잠깐 살짝 닿았는데. 야, 얘 어떻게 잡냐? 오. 아니 뭐야, 씨발. 와, 어떻게 잡아야 되지? 그냥 도망만 가 다녀야 되나? 잡을 수가 없네. 어? 도망가는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나는 잡을라 그랬지. 아파. 입마 봐라. 짜증나네. 다시 하자. 와, 다시 올리고 이때 올라가고. 해서 여기서 한 번 더 부르고 급하게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들어가면 아, 저걸 잡았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겠네.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아이고, 아, 점프했는데. 와, 큰일 나. 아파.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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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와, 올라가. 천천히 천천히 집중 집중. 안돼, 진짜 마지막 목숨. 아, 씨발. 어디서부터 다시 하지? 설마 처음부터? 에바지? 아, 다행이다. 아니 이거 어떻게 갈... 와... 유튜브로 나오미 시뮬레이션이나 보러 가야겠다. 비비마, 너 왜 못된 애가 됐냐 너? 아, 졸라 빡세네. 잡고 여기서가 중요해. 와, 개빡세네 여기. 아, 스페이스바 버튼은 내가 안 썼구나.
그러네. 스페이스바 안 썼네. 해보신 분이 또 계시구나. 와, 존나 빡세네 진짜. 와, 쌍. 이거까지는 통과를 하자. 내가 너무 줄타기에만 매진했나봐. 그냥 매달려서 갔어도 되는 거였는데. 히힛. 바로 앞에 있는데 왜 안 열려? 아, 지금 열고 있구나 금마리가. 야! 열어 씨발 열어! 됐다. 아이고.